지난 에피소드에서 러스트는 미션 크리티컬한 언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컴퓨터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와 사용자의 스마트폰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과 웹서버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동작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용자와 스마트폰 사이의 어떤 인터페이스 이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언어, 이것을 우리가 프론트엔드 랭귀지라고 얘기를 해요. 프론트엔드 랭귀지라고 해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초등과정에서 공부했던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등입니다. 그죠? 그런데 스마트폰과 웹서버, 그죠? 혹은 웹서버 내부, 그죠? 혹은 또는 웹서버 내부의 내부의 동작. 요것은 이제 백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엔드. 프론트엔드는 앞에 있단 말이고 백엔드는 제일 뒷자리. 제일 뒷자리. 프론트엔드는 제일 앞자리.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웹서버 사이의 이 대화는 중간쯤 되겠죠? 그죠? 사람, 스마트폰, 웹서버. 그런가요? 사용자와 스마트폰 사이의 관계를 보통 UI라고 표현해요. 이 백엔드용 언어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대부분 언어,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언어가 사실은 모든 언어가 백엔드입니다. 근데 나머지 모든 언어 중에서도 좀 하이얼 레벨 있고 그죠? 하이얼 레벨 랭귀지가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파이썬이라든가 뭐 루비라든가 그리고 뭐 등등등등 R도 있죠. R도 있고 엘릭스도 좀 하이얼 레벨이죠. 근데 로우 레벨,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 레벨은 좀 아래쪽에 있는 언어가 있죠. 그죠? 대표적인 것이 C나 C++, 그리고 자바, 그죠? 그리고 러스트도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가 미션 크리티컬한 언어라고 하는 표현, 이걸 왜 쓰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뭐라고 지금 떠 있는데 이게 뭔가요? 업데이트라고 돼 있네. 자, 그래서 미션 크리티컬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안 되는, 컴퓨터가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되는, 컴퓨터가 실수하거나 혹은 다운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안 되는 일.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스마트폰 화면에서 뭔가 터치를 했는데 혹은 웹서버에 뭔가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한 1초 정도 딜레이가 있었다. 혹은 내가 쓰고 있는 데스크탑이 다운됐다. 그렇죠? PC가 다운 되거나 혹은 웹 브라우저가 다운되거나 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재부팅하거나 되죠. 재부팅하거나 혹은 뭐 기다리거나 등등등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있죠. 그런 종류의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종류의 일이 그런 게 있나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투기와 전투기가 서로 공중전을 하고 있어요. 공중전을 하고 있는데 한 전투기가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발사 버튼. 그랬는데 전투기 컴퓨터가 다운. 그래서 미사일이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혹은 1초 정도 딜레이. 동작이 딜레이. 자, 이런 경우에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사람은 컴퓨터를 켰는데 한 1초 정도, 웹 브라우저가 1-2초 정도 늦더라도 그러려나 기다릴 수가 있지만은 전투기와 전투기가 공중전하고 있는 중에서 1초 정도 버튼이 딜레이가 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사람의 목숨이 오가게 되겠죠. 그죠? 자, 요런 것들. 혹은 은행에서 돈을 송금한다거나 은행에서 돈을 송금하거나 결제하거나 등등 큰 돈을 보냈는데 내가 돈을 보내는 사이에 이중 나중에 우리가 금융 시스템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0.001초 사이에 해킹이 들어와서 그 돈을 빼간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혹은 테슬라의 공장, 로봇 공장이죠. 로봇 공장에서 로봇이 오작동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언어가 미션 크리티컬 언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다 나름대로 용도가 있어요. 모든 언어는 용도가 있다.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에 맞는 용도가 있고,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는 용도가 같죠. 있고, 그리고 파이썬은 또 파이썬에 맞는 용도가 있고, 루비라고 하는 언어는 루비에 맞는 용도가 있고, 엘릭스는 엘릭스, 고는 고, 그죠? 그리고 R은 R, 스칼라라는 언어도 있고, 뭐 하스켈이라는 언어도 있고 등등. 각각의 언어들은 다 제각기 자기에게 맞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죠? 자신의 업무, 그러니까 해당 적용, 자신의 적용 분야가 특화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런데 보통 지금 이러한 미션 크리티컬한 언어는 주로 지금까지 어떤 언어가 쓰느냐 하니까 C나 C++ 혹은 자바, 이 세 가지가 주로 지금까지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 그러니까 미사일 전투기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라든가 테슬라의 로봇 공장에서 로봇을 제어하거나 혹은 은행의 백엔드, 은행의 서버가 동작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C나 C++이나 혹은 자바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해 왔더라란 말이에요. C나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30년 이상을. 그런데 갑자기 러스트라는 언어가 왜 필요하느냐는 거죠. 그죠? 러스트가 왜 갑자기 등장을 했느냐는데, 그리고 왜 러스트가 가장 사랑받는, 개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언어로서 지난 10년간 매년 선정되는 그런 상황이 됐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럼 C++이나 자바와 러스트가 다른 점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다른 점이 있느냐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언어는 다 제각기 자신의 용도가 있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칼을 들면은 주방용 칼이 있고, 주방용 식칼이라 그럴까요? 식칼도 있고, 과일을 깎는 과도도 있고, 그리고 칼싸움 할 때 쓰는 금도 있고, 그죠? 금도 있고, 도도 있고, 금과 도는 좀 달라요. 있고, 그리고 의사들이 쓰는 메스, 수술용 메스도 있죠. 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제각기 다양하게 나눠지듯이 언어도 제각기 용도에 맞게끔 각자의 용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는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러스트의 용도. 러스트의 용도는 뭐냐니까 사람의 실수를 제도적으로 혹은 시스템적으로 방지하도록 만들어진 언어.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C나 C++이나 자바는 그 자체가 이와 같이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러죠? 그런데 개발자들이 실수하기에 아주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은 언어란 말이에요. 개발자가 코딩을 언어 자체는 정확합니다. C나 C++, 그렇죠? C 등의 언어는 언어 그 자체는 매우 정확합니다. 그래서 미션 크리티컬 합니다. 미션 크리티컬. 오작동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오작동이 없도록 설계된 언어입니다. 그런데 아니죠. 오작동이 없도록 설계된 언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니까 오작동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오작동이 가능한 없도록, 가능한 적도록 설계된 언어이고, 그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실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발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개발자의 실수를 방지할 시스템은, 방지할 메커니즘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C나 C++, 자바 등등으로 하는 것은 코드를 짜게 될 경우 오작동할 염려가 있다는 거죠. 오작동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럼 러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사람이 오작동을,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겁니다. 원천적으로 봉쇄.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사람이 코딩, 우리 개발자죠. 우리 개발자가 코드를 잘못 작성하게 되면은 그 즉시 컴파일러가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 플러스 더 이상 컴파일이 안 되도록 컴파일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언어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언어는 정리해 볼게요. 언어는 하이 레벨 언어가 있고 로우 레벨 언어가 있고, 그리고 프론트 엔더용 언어가 있고 백 엔더용 언어가 있고, 백 엔더용 용어 언어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C와 C++과 자바 등등인데, C와 C++, 자바 등은 우리 개발자가 코드를 짜면서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잡아낼 메커니즘이 없는데 반해 러스트나 사람, 우리 개발자가 실수하는 것을 잡아낼 수 있는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컴퓨터 언어 자체도 컴퓨터가 오작동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둔
그래서 러스터를 다른 말로 safety first라고 얘기합니다. safety first 언어, 안전 제일 언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예를 들은 것처럼 전투기와 전투기가 공중전을 벌일 때, 그죠?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 이 뭐가 뭐 렉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죠. 게임할 때 보면 렉 걸린다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렉이 걸려서 0.5초간 걸려서 발사가 0.5초 내지 1초가 늦어진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C나 C++이나 자바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언어예요. 그죠? 그런데 자바는 러스트는 바로 그러한 점, 그러한 점을 원천 시스템 언어 자체에서 방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